Miss California Love. 요! 안녕하세요. 맞벌이. 요! 안녕하십니까. 나 거의 다 했어. 네. 휴게실에 있어도 돼, 전에. 나 금방 나갈게. 네, 여기 있습니다. 에이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NCT 드림의 제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동해 형과 동해 선배님과 함께 캘리포니아 러브라는 노래를 콜라보하기 위해서 이 녹음실에 왔습니다. 이 곡은 제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예뻐하고 좋아하는 동생인 NCT 드림의 제노를 피처링을 하고 싶었었고, 차에서 같이 드라이브할 때 제노한테 들려주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, 당연히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습니다, 이 노래로. 사실 이 노래는 그냥 형이 혼자서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콜라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, 동해. 제노를 어릴 때 녹음실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. 그 기억이 나면서, 어릴 때는 연습생과 이제 가수였다면 이제는 어엿한 가수와 가수가 만나서 앨범을 한 장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. 제노랑 차에서 막 얘기하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, 그런 게 불과 한 몇 달 전인데 그거를 이제 진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릴 때 막 기억도 나고 기분이 되게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좋았죠. 여튼 브릿지 하고 싶대. 아니 형님. 아 이게 이 파트가 좋다. 할까? 네. 오늘 목소리가 너무 좋은데? 누구? 방금 여기서 한국어 얘기하는데 멋있지? 아, 뽐. 아이고. 아이고. California love. 오케이. 랩 한번 그냥 틀어줄게. 네. 틀어줄게. 그냥 AR에다가 그냥 불러봐. 네. I just feel like I'm in paradise. 난 넘지 않지 놓지 미래 보지 마지. 네 목에 걸려진 나의 kiss like good. 난 원래 잘할 거래 너와 다르게 갈래.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너를 원해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야 현실이 돼 우리 데이데이. 그 오버랩 되는 구간 있잖아요. 어디 오버랩? 내게 다른 답은 없는 걸. 여기 거기가 거기는 아직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. 네,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매일. 여기 네네 여기 한번 그냥 가이드 한번 그어볼게요. 매일매일이 매일이 한 번이죠? 매일 한 번하고 데이데이는 두 번이야. 네네. 가사가 바뀌었네요? 니로 갈까요? 매일매일 데이데이가 톤이 똑같아야 되죠? 아 그건 아니야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돼 우리 데이데이.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. 이게 마지막에는 좀 더 힘을 뺄까요? 안 많이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네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돼 우리 데이데이. 들어볼게요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이 돼 우리 데이데이. 첫째 줄. 네. 첫째 줄 다시 해볼게. 나의 상상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너무 위로 띄우지 말고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이제 들어볼게요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이제는 현실이 돼 우리 데이데이. 나의가 좀 멋있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. 네네. 너가 멋부린다고 좀 생각하고. 네. 좀 더 치고 나와요. 나의 이렇게 치고 나온다기보다 그냥 나의 나의 상상.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. 다시 해볼게요. 나의 네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들어볼게요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 이제는 현실. 나의 상상이 조금 아쉬워. 나의 상상. NCT 그 드림의 간지. 느낌. 저 붐붐 할 때 그러면 붐 완전 달라지는데요. 붐 붐 붐 붐. 오케이.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나온 거 같은데? 드림? 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나이가 세서 뒤가 좀 톤이 달라진다. 한번 풀로 해보겠습니다. 오케이. 네.
나의 상상 속에 걸어 매일. 자신감이 좀 올라왔는데? 아니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. 네. 거 오, 노래를 많이 듣고 온 것 같아요. 많이 듣고 온 것 같고 제노가 할 수 있는 영향에서는 최선을 다해 했고 톤이 너무 멋있어서 노래가 좀 더 풍부해진 느낌? 난 넘친 않지 누지 미래를 보지 마지 내 목이 걸려진 날 키스 날 굳이 내 원래 잘할 거래 너와 다르게 걸래 하지만 난 해볼게요. 네. 오케이. 걸려지리 이렇게 좀 정박보다 목이 걸려진 나의 kiss like Gucci. 내 목이 걸려진 나의 kiss like Gucci. 난 넘친 않지 누지 미래를 보지 마지 내 목이 걸려진 나의 kiss like Gucci. 오, 좋은데? 들어볼게요. 미래를 보지 마지 내 목이 걸려진 나의 키스 나의 구치. 오케이. 네. 뒤로 한번 가볼게요. 네. 나 원해 잘해 거래 너와 다르게 걸래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너를 원해. 원해 이런 느낌도 좋다.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기만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그루브를. 네.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제노 이렇게 찝는데. 네.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너를 원해. 네. 더 그루브하게 갈까요? 네. 네. 나 원래 잘해 거래 너와 다르게 갈래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너를 원해. 들어볼게요. 네. 내 목에 걸려진 일단 처음 해보는 느낌의 곡이기도 해서 굉장히 새로운 또 경험이고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고 또 동해 형도 편하게 해주시고 작가님도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셔서 놀다 가는 것처럼 이렇게 열심히 녹음을 한 것 같습니다. 네, 끝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제네 목소리가 제가 듣기에는 파워풀하고 좀 가는 부분에서 좀 섹시한 부분도 있고 또 제노가 해석하는 또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느낌은 또 그 느낌대로 이 곡에 어우러지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 혼자만 나오다가 좀 반전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그렸던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것 같고 NCT 또 드림의 팬분들이나 저희 엘프 분들한테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대가 되죠. 빨리 가. 걸어갈 거야? 매니저 형이 어디 갔지? 아니 걸어가 오늘은. 아 좀 걸어가라고 이거. 용동 넘어야 되죠. 금방 가지. 오늘 소스 타고. 비바예요. 그 좀 맞지 뭐. 끝나가지고 제가 드릴게요. 제가 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세요.